비가 내놨는데 비가 안 와서 비 언제 오지 이상한 거야. 아, 이거 대사가 꼭 이거여야 돼. 아니 입에 붙으시는 거. 아 네. 비 곧 오겠지? 이게 조금 어색해서. 네네 괜찮다. 일어나서 다시 옮기려고요. 50개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놔야 되니까. 네. 아, 비가 안 와서.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탔다입니다. 감사했는데. 자연스러워. 네? 아 자연스럽다고요? 아, 윤다고 이런 건데. 그다음에 윤 느낌 윤다고 했는데. 평범한 것도 따고 오빠스러운 것도 따고. 아, 힘들어. 윤다고. 멧띠야. 네. 오늘은 썬데이 플래닛 47 광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정말 평소에도 식물이랑 초록초록한 거를 좋아하는데 애플이랑 팬케이크 이런 정말 저한테 딱 맞는 촬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촬영하면서도 지금 여기 촬영장이 되게 거미가 있네. 촬영장이 지금 굉장히 자연 속이어서 아 너무 좋아요. 그쵸. 거의 저희 집은 근데 이제 마당이 관리가 안 돼. 잡초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 꽃 뭘 안 키웁니다. 청양고추 키우고 있어. 청양고추 좀만 뒤로 뺄게요. 이게 잎 같은 거를 뒤로. 키우면 아니 그 뒤로 말고 성화 씨 입장에서 뒤로 힘들어서 그리고 키 좀 내릴게요. 벌레도 많이 꼬이고 그럴 때 썬데이 플래닛 47. 근데 정말로 집에서 정말 잘 사용할 거 내릴게요. 근데 비 온다. 허리 괜찮아요? 네. 친구가 살짝 무겁고 저라면은 못 키웠을 것 같아요. 가시가 너무 많아. 오 깜짝이야. 오 파리 소리랑 똑같았어요. 액션. 안녕하세요, 뽕뽕뽕 뽕입니다. 네, 우리 뽀송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광고 촬영 현장에서 라방을 켰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곳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제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식물 키우는 우리 뽀송이들 질문해주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새벽 4시에 그래서 잡혀있더라고요. 포커스 인물에 맞추면 되는 거죠? 네, 네. 너무 무서워서 어제 한 8시 반부터 들어왔었어요. 다행히 잠이 또 와주더라고. 제가 그 전에도 새벽에 나갔거든요. 뭘 찾았어요? 다행히 원래 지금 이쯤이었으면서 거의 뭐 정신없었는데 아직까지 좀 에너지 그래도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거 길게는 못 읽어요. 오늘 나쁘지 않다. 반드시 안 돼요. 이렇게 나오죠.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진짜로 뿌려요 카메라에? 네. 한번 뭐 카메라 앞에 얼굴만 들어와 보실게요. 많이 먹어. 괜찮냐? 액션, 귀엽게. 많이 먹어. 컷. 네, 요거 오케이고. 오늘따라 생기가 없네. 생기야 돌아라. 락! 하시오. 납이라고 한다. 야. 우리 따라 생기가 없네. 생기야 돌아라. 야. 귀여워. 조금 더 가깝게 찍어도 될 것 같아. 아, 가깝게. 약간 좀. 언니 여기 더 예쁜가? 이쪽이 더 예쁘긴 한데 다 이뻐요. 아. 언제 이걸 들면 될까요? 아, 이게 확 허리까지 숙였다가 카메라 아웃에서 뿅 인. 간편한 식물 관리제. 네,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비스트. 네, 좋아요. 간편한 식물 관리제 멀티플랜트 비스트. 컷. 네, 오케이요. 다녀왔습니다. 어? 말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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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풀미 컷. 네, 오케이요. 근데 멀풀미나봐. 썬데이 플래닛 47 광고 촬영이 끝났습니다. 와.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정말 긴 촬영이었는데도 많은 스태프분들도 에너지 넘치게 또 촬영해 주셔서 저도 지금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정말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에너지 넘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자연에서 촬영을 해서 그런지 오늘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또 나비서 캐릭터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실 덕분에 네, 이렇게 또 썬데이 플래닛 47에서 나비서를 또 소환시켜 주셨습니다. 네. 썬데이 플래닛에서도 나비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촬영 뭐 잘했고 여러분들 썬데이 플래닛 47에 봄이 모습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퇴근!